My skin want white. Milk is white. So milk can make my skin white. My dog is white. 안녕! Hello, 大家好! 나는 피아오밍이야! 구독자들 안녕! 오늘은 너희에게 한국에서 하는 5분 만에 얼굴을 우유처럼 리백하는 방법을 알려주겠어. 이 영상 업로드하기까지 기획하는 거 2시간, 머리 만지기 40분, 얼굴 만지기 20분, 편집이랑 번역 넣기 4시간 반, 총... 구독 버튼 누르는 건 1초밖에 안 걸리잖아! 오케이, guys, let's go! 자, 이 얼굴 화이트닝 방법은 매우 매우 간단해. 준비물이 뭐냐고? 바로 이 우유 하나만 있으면 돼. 다들 먹다 남은 우유는 집에 하나쯤 있잖아. 자, 첫 번째로 우선 세안을 해줘. 화장을 하고 있었다면 클렌징폼으로 세안, 그렇지 않다면 물로만 세안. 야 이놈들아, 너네 피부 다 더러운 거 알고 있으니까 더러운 피부에 팩하지 말고 꼭 세안해라. 그리고 우유를 접시에 따라주고 전자레인지에 데워주면 돼. 그리고 나서 이 데워진 우유를 화장솜에 놓지. 아, 화장솜이 없네. 아, 화장솜 사러 가야겠다. 비 온다. 부산부터 왔어. 그리고 나서 이 데워진 우유에다가 화장솜을 묻혀. 흘리지 않게끔만 묻혀주면 돼. 이마, 볼, 코, 턱에다가 붙여주면 돼. 볼. 아, 흘린다. 화장솜이 큰 건지 내 얼굴이 작은 건지. 내 얼굴이 작은 걸로 하자. 이렇게 5분에서 10분만 기다려줘. 나의 모든 나이프들. 자, 이렇게 5분에서 10분이 지나갔다. 나 화장솜을 딱 떼어줘. 자, 그리고 하나 팁이 있는데, 이 떼어줄 때 여기를 이렇게 쓱쓱 묻혀줘. 끝! 인 줄 알았지? 절대 아니야. 우유가 피부에 남아있으면 트러블을 유발하니까 꼭 세안을 잘 하도록 해. 세안을 하고 나서는 스킨, 로션과 같은 기초 화장품으로 마무리하면 된다. 자, 세안 좀 하고 올게. 자,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 어때? 차이가 보이나? 자, 장난이고 진짜 효과가 좋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해. 자주 해주면 좋지만 2-3일에 한 번씩 하는 걸 내가 권장할게. 왜냐면은 매일 하면 피부가 알칼리화 돼가지고 피부 장벽이 무너지거든. 아니, 내가 이만 안 해주면 괜히 매일에 딱 피부에 자극 가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하면, 지금 유튜브에 구독자 없는데 내가 얼마나 슬프겠어. 아, 사실 세안할 때 식초 한두 방울 정도 이렇게 떨궈서 하면은 알칼리화 되는 걸 이렇게 방지할 수 있지만 귀찮으니까 그냥 2-3일에 한 번씩 하는 걸로 하자. 좋았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영상 끝. 아, 잠깐만, 여기서 분명 나올 질문들에 대해서 내가 답변을 해주지. 아, 우유에서 냄새 날 것 같아. 냄새 안 난다 별로? 유통기한 지난 우유도 괜찮나? 유통기한이 너무 지나지 않았다는 문제였고, 오히려 유통기한이 살짝 지난 게 더 효과가 좋긴 해.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는 거야? 꾸준히 효과가 있는 거야? 일시적으로 하면 일시적으로 효과를 볼 것이고, 꾸준히 하면 꾸준히 오랫동안 효과를 볼 거니까 알아서 잘 판단하도록 해. 아, 우유가 그렇게 좋은 거였어? 많이 마셔야지. 우유 먹으면 여드름 난다. 여드름 나고 싶으면 마음껏 마셔라. 자, 오늘 영상 끝났다. 이제 나가도 된다. 아, 아니. 이 영상 보고도 구독 안 누르면은 너희들 피부 상태 쓰레기 될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피부 관리 질문 많이 해라. 그 질문에 따른 다양한 꿀팁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다. 자, 이제부터 한국 피부 관리 방법, 화장품 말고도 한국 패션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해볼까 한다. 그리고 내 영상 보면서 너희들의 피부가 좋아지길 바란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다. 안녕!